새 영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밤 인터뷰가 가장 하고 싶어서. 아 정말요? 여동생이 진짜 배우 최승연의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영화 동창생. 유일한 가족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장이 되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탑이 아닌 이제 영화 배우 최승연 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둥글 같아요. 설레고 있습니다. 하다가 네?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목소리 좋으시다. 손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이게 다 네, 부상을 당한 거예요? 네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제 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액션 씬을 찍다가 이제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살점이 한 이만큼 날아가서 이제 적극 수술을 이제 모아서 수술을 네, 아팠죠. 네. 김유정 씨랑은 그 실제 나이는 두 분이 어떻게 돼요? 띠동갑이에요. 정신 연령은 비슷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 네, 친구처럼 지냈어요. 좀 특이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뭐 촬영 처음 크랭크인 들어가는 날도 비가 오고. 중요한 신 찍을 때도 비가 오고 마지막 날도 비가 오고 저희 감독님 이름이 안 그래도 박홍수 감독님이셨는데 그래서 연결 좋은데요? 기회가 있으신데요? 괜찮죠. 네. 어떤 말에도 멋있더라고요. 멤버들이 레드카펫에서 신 탑씨를 보면 뭐라고 해요? 문자가 한 통도 아직 안 왔습니다. 정말 한 통도 안 와요? 네. 아, 왜냐면 워낙에 지금 다들 너무 바쁘게 솔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 최승연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눈빛? 아 맞아 눈빛. 스타팬 모두가 영화로 하나가 되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저는 앞으로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요리 가면 요리, 조리 가면 조리. 대단한 스타를 72시간 따라붙었습니다. 빡빡한 홍보에 목숨을 건 스타들의 72시간 밀착 취재입니다. 아, 지영 씨 끈질겨요. 네네. 저희 뉴욕스터 팀과 한번 부산 영화제를 둘러보시죠. 지금 부산은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우대 때문인데요. 5회가의 감독으로 데뷔한 하정우.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배우 정경호. 이들의 짜릿한 만남. 그 욕은 경호가 쓰셨어요. 이거 정말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 뭐 딴 거 물어보다 뭐 누구 여기 가는 곳마다 웃음폭탄이 빵빵 터집니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많은 인파가 몰린 부산 해운대. 그 이유는 바로 요즘 드레스 하정우 씨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으로 선택된 하정우 씨. 이렇게 부산 영화제 여기서 보면서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즐겁고. 욕쟁이 한류 스타가 수상한 비행기에 탑승하며 일생일대 위기를 맞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정경호 씨의 리얼한 욕 대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욕을 원래 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딜 봐도. 아, 욕 잘해요. 네, 아. 형들이 다 욕을 다 잘하세요. 10년 넘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 중요 포인트 욕들을 이제 모아서 영화에 썼죠. 이 부산의 관객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욕 한번 해주실. 아름답게 욕을? 어떡해요? 아, 어디서 왔던지. 제가 테러 라이브에 촬영이 들어갔는데 네.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그것은 모두 제가 롤러코스터를 찍으면서 받은 스트레스의 어떤. 가장 먼저 하정우 씨의 피부가 돋보였죠. 제가 동네에서는 도자기 피부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막간을 이용해 잠시 만나봤습니다. 네, 어때요? 부산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난립니다. 어제 술 좀 드신 것 같은데요. 한잔하신 것 같은데 약간. 누가 영화제 이거에 누가 술을 먹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술 안 먹어요. 어때요, 반응이? 반응 너무 감사해요. 감독으로서 보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하정우로 보죠. 아, 그냥 하정우. 영화 개봉하면 조금 감독 하정우로 조금 되지 않을까? 네. 롤러코스터를 타듯 숨가쁜 일정이 펼쳐졌는데요. 쫓아다니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저 버스를 타고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야, 저렇게 내내? 네네. 너무 많아요, 하정우 씨. 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영화제 기간이니까. 근데 어제 처음으로 영화가 오픈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못 봐요. 자리가 없어서. 다 너무 재밌고 네. 심지어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까지 그래. 영화를 봤더라고요. 저 난리 난 것 같아요. 10명 중에 네? 한 4분 정도가 네, 어떻게 알아보시고 우와! 이제 유명인 되나요?
드디어 밥 먹고 사는 거 드디어 밥 먹고 살아.